산의 산은 산의 힘으로 우리 민족이 어진민족이 되는 거야. 어진마음의 어진마음의 근원은 산이고 지혜로운 마음의 근원은 바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안팎으로 나 자신을 충족한다. 그죠? 그러니까 산은 뭐다? 내 마음과 행복의 화수분이다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음. 그렇게 산에서 이런 걸 제대로 얻으면 인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항상 부유하고 언제 어디서나 잘살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산에서 이런 걸 제대로 얻으면, 제대로 못 얻어서 문제지. 그래서 내 인생사에 이제 이런 힘을 얻어가 전화위복, 세웅지마 같은 걸 겪다 보니까, 아니, 산에서 이런 힘을 얻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까? 그게 하늘의 운수. 하늘의 운수가 안 좋은 거지. 그큰 선물에 보니까 산신의 가호가 빠짐없이 들어 있더라. 그래서 감사하네. 이렇게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얻으니까. 그 다음에 어, 들어갑시다. 산신님이 내린 이몸 산의 위력 가득하고 숨이 산을 담은 마음 열의 공덕 보고라네. 산신님이 내린 이 몸. 내가 내 힘의 뿌리를 산에서 얻으니까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산신님이 내린 이 몸은 산의 위력이 가득하다. 수미산을 담은 마음 속에는 열의 공덕의 보고다. 열의 공덕의 보물창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산이 수미산과 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산을 보고 산신님과 정기 세운 마음에는 소인 없고 시세 없고 천지 자연 힘을 얻어 근심 걱정 절망 불면 산을 넘어 떠나가고 산을 보고 내 마음에 산신 할아버지를 딱 세워놓는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에 정기도 팍 세워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 소인이 없다. 소인배가 없다. 그래서 산의 힘을 크게 갖고 태어난 사람은 소인배가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큰 힘과 어, 넓은 영역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소인이 없어. 군자지. 그 다음에 시세가 없다. 시세에 영합하는 마음이 없다. 부동심으로 자기 나아갈 바를 나아가지. 시세에 영합하는 마음이 없다그 다음에 천지자연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근심, 걱정, 절망, 불면, 불면증, 잠못 자는 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삶을, 산을 넘어가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왜? 산을 보고, 산신령과 그 산의 정기가 내 마음에 딱 세워져 있으니까 마음은 항상 고요하다. 그 다음에 산이. 산정상으로 하나로 모여져 있듯이 모든 정신이 모아져서 나의 포부 소망의 길 두려움이 없어지니. 그죠? 내 포부와 내가 바라는 소망의 길에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의 작은 용맹, 산신님의 큰 위맹, 온몸에 겹겹이 두르나이다.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용맹심 그리고 산신님의 그 위맹,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그 위맹, 어 위험스러운 용맹. 그 용맹이 내온 몸을 겹겹이 옷을 겹겹이 껴 있는 것처럼 두르게 된다. 용맹심으로 나를 두르게 된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어, 용맹이 나옵니다. 산을 마음에 담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안 담아서 그렇지. 내가 이제 나를 믿고 큰 마음에 돌아가서 산신님이 내린 칠보 나와 조상 사흥공덕 우리나라 고루 펼쳐 산신님을 모시오니 내 영혼의 지공한 뜻 두루 감산 칠보이익 빈공마다능넉하고 경사마다 평평할지어다 나무 대자 대비 산왕 대신 그래서 용맹을 온몸에 겹겹이 두르니까 뭐다? 아우 내가 이제 나를 믿어 자, 나 자신을 믿읍시다. 나 자신을 믿어야지 해낼 수 있고 성공한다. 그 말이 맞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치명적인 결함이 나 자신이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인간이니까.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나 자신을 믿어, 믿으면 성공한다. 이 말이 맞으려면 앞에 하나 덧붙여야 돼. 내, 나를 믿자. 이래. 내 무엇을 믿어? 그잖아. 막연한 얘기거든. 왜? 이 두뇌와 몸밖에 내를 의식하지 못하잖아. 그런 상태에서 나를 믿으라. 막연한 얘기야. 그래서 그 앞에 뭐다 신과 이어진 나를 믿으라는 얘기야. 신과 이어져 있는 내 영혼을 믿으면 성공한다야. 아직 온몸으로는 모르지만은 이어져 있으니까 그 믿음은 먼저 가져야 돼. 그러고 나서 그런 나를 믿어야 성공한다는데. 그냥 막연히 나 자신을 믿으래. 참 말은 좋지. 근데 막연하고 그게 되나? 안 되지. 자기 자신이 성공할 것을 믿어라나 자신 자기 자신을 믿으면 성공한다. 다 성공하더나? 아니야. 신과 이어진 내 영혼을 믿으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얘기거든. 왜? 내이 몸에 힘을 전해 주는 근원인 신 그리고 이내 몸과 신을 매개해주는 내 영혼. 어, 이렇게 돼야 삶이 일체가 돼. 신과 내 영혼과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몸. 그지? 삶이 일체가 돼야지 뭐가 새로운 힘을 발현시킬 수가 있지. 그냥 지금 이 상태에 내를 믿어라. 듣기는 좋지만 하나만한 말이다. 그래서 신, 영혼,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 이걸 삶이 일체로 믿으면 된다. 그런데 어떤 신을 믿느냐? 이게 문제지. 이신에이 이 신을 믿고 이 근원은 자연신이 된다. 왜? 내 몸이 자연 속에서 생겨나고 유지되니까. 그럼 자연신 뿌라서 종교에서 모시는 신한 분. 이렇게 어, 두분 정도 믿고 이 신과 이어져 있는 내 영혼을 믿고 내 영, 이, 내 영혼이 내 몸을 잘못되게 할리 없다. 당연잘 되게 하려고 잘 살려고 태어났으니까 잘된잘 잘 되게 이끌어 줄 거다 이렇게 이렇게 믿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히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은 완전히 관념적인 말이다 또 신만 믿으면 안돼 뭐냐 신과 내가 뭐를 매개체로 이어져 있나 그렇지 그것도 막연해 그래서 신내 영혼 내몸이 삼위일체가 갖춰져야 힘이 생기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산신님, 그 다음에 산신님과 이어져 있는 내 영혼, 그리고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산을, 그 산의 힘을 받아 태어난 내이 몸. 음, 내 몸에는 운명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 운수가. 어, 이렇게, 어, 삼자를 믿어야지 딱 힘이 모아진다. 음, 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신과 영혼과 뚝 떨어져가 지금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믿고 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앞에 신과 내 영혼과의 관계를 쭉읊어놔야지이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산신님과 내 영혼과 내 몸이 일체화되어 있는 납니다. 그 지금 모르지. 아는 분도 여기 있지만은 모르고 있는 분들은 이게 일단 믿어져야 돼. 그런 그래야지 어떻게 돼. 내를 믿는 데서 마음이 달라지지. 여기는 큰 마음에 돌아간다. 큰 마음에는 뭐냐? 큰 마음이란 거는 내 생멸심을 넘어서, 넘어서 있는 차원의 마음. 그럼 예를 들면 중병에 걸렸어.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여기 도봉산 산실령님께 아니 이게 말기 암이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큰 마음을 가져야 산다. 그래. 큰 마음이란 거는 저 앞에 용안경에서 얘기했듯이 병에 끌려다니는 마음 그지 그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 이 마음을 넘어서 있는 차원의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야 그 낳고 살려면은 현상에 매여 있는 마음 외에 어 이렇게 영혼과 신과 이어져 있는 차원의 마음을 가지는 게큰 마음이야 안 그러고 지금 내 생멸심 맨날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생멸심은 내몸 안에서만 일어나니까 이건 작은 마음이지. 그래서 큰 마음에 돌아간다. 그래서 산신님이 내린 칠보. 아까 그 개경계에서, 어, 캐낸 칠보. 그리고 나와 조상이 예전에 사왔던 산처럼 사은한 공덕. 산이니까 사은 공덕이야. 어, 이거, 어떡한다? 몽땅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나라에 고루 펼쳐준다. 자, 다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그게 큰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산신님을 모시오니 산신님 산신령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모시는 거야. 왜? 이것이 산신님의 뜻이니까. 뜻을 따르는 게 모시는 거잖아. 뭐 맨날 뭐 공양 올리고 절하는 게 기도하는 게 모시는 거냐? 그건 아부하는 거고 모시는 건 달라.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 그러면 부모 뜻을 따르는 게 모시는 거잖아. 그러면 내 뜻과 다른 면이 있어. 그럼 내가 모시려면 힘들잖아. 내 뜻과 다를 때. 그, 그 뜻을 따르는 거지. 부모님 뜻을 따르면 효심이고, 내 뜻을 따르면 내 마음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산신령을 모신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고루 펼치는 게. 그래서 이 산신령님이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고, 이 나라에 어,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뜻을 갖고 이렇게 부처님의 그 구제행을 대행해 주고 계시니까 그 푸대자루에 돈 잔뜩 사 놓으면 어떻게 된다? 산신님이 떠나간다 그러면 죽고 나서 산에 못 들어가 그러면 죽고 나서 산에 들어가 산신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푸대자루에 사 놓은 돈을 쫙 푸는 거지 없는 사람들 와서 굶지 말고 가져가시오 이렇게 그게 신을 모시는 거야 모시기 싫으면 말고 그럼 계속 인간으로 사, 사는 거 택해야지 할수 없다 아니 이렇게 하려고 종교 가지는 거 아닌가 종교 왜 가져 이렇게 하려고 가지는 거야 왜. 그냥은 잘안 안 되니까 내 욕심이 있어 잘안 되니까 신과 영혼을 의식해야 이런 게 되지 물질은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종교 가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종교 가지고 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다 신이 응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아 그냥 지겨차 그냥 사모하는 거지. 신앙생활 해봐야. 그러면, 어, 우리나라 고루 펼쳐 산신님을 모시오니, 어떻게 한다? 내 영혼의 지공한 뜻, 지극히 공적인 뜻, 어, 지공한 뜻, 지극히 높고 귀한 뜻, 모든 국민을 품는 뜻, 이 나라를 품는 뜻, 이 뜻을, 이 지공한 뜻으로 두루 감사 칠보이익 내가 산신님께 칠보를 얻어서 그뭐 지공한 뜻으로 감사하는 거지 이 뜻으로 감사한 칠보이익이야 그걸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 고루 펼치는데 어떻게 된다 빈 곳마다 넉넉하게 된다 빈 곳에 들어차니까 그다음에 경사마다 낮은 경사를 채워주니까 평평하게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말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든다는 얘기야. 이게 공산주의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바라는 거지, 산신님을 향해서는. 내가 이제 나를 믿고 큰 마음에 돌아가서 산신님이 내린 칠보 나와 조상사흥공덕 우리나라 고루 펼쳐 산신님을 모시오니 내 영혼의 지공한 뜻 두루 감산 칠보이익 빈 곳마다 넉넉하고 경사마다 평평할지어다 그러면 산신님이 나한테 칠보 안 주는데요. 관계없어. 어차피 다 우리나라에 펼칠 거니까. 나와 조상의 사공동만 펼쳐도 돼. 그지? 산신님이 칠보 주면 같이 뭉뚱거리가 펼쳐도 되고. 어쨌든 산신님 뜻을 따라야지.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쉽지 않다. 그 뜻을 정확하게 대응해야 돼.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와평도만시골에새 소녀한테 나타나가 예언해 줄겠노. 교황한테 나타나야지. 완전히 모시는어 자기 성직자들, 자기를 어내 기도하는 성직자들 놔두고 왜그 어린 새 소녀에게 파티마 예언을 했겠어. 근데 왜새 소녀에게 성모 마리아가 예언을 내려주느냐? 순수하거든. 그래서 지금 종교는 신하고는 등지고 있다. 오죽하면 탄너선님이 말이야 지금 모든 종교 다 없애고. 모든 종교 다 쓸어 없애버려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다 하셨을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다 없애야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 그 속에 들어가가 뭐 신앙생활한다고 이그 성모 마리아 뜻을 따라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사랑을 펼쳐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이 뭐다 그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는 게 아니야. 신의 뜻을 펼치고. 내가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기야 그게 종교야. 반대로 하고 있을까 성철 스님이 기복하지 마라 그러지. 우리 실천합시다. 우리는 행을 하는 종교야. 그래서 행을 하기 위한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는데 오래 걸렸고, 이제 돼서 이제 세상에 나서는 거지. 우리는 행을 하는 종교야. 귀신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테마해주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귀신한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한, 귀신도 벗어나지 못안 하게 해주는 그게 종교가? 그건 종교가 아니야. 그냥 일반 인간 사상이지. 테마를 안 하는 게 종교? 그건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테마하려고 생긴 거야. 뭐 신을 믿게 하고 이게 종교인 줄 알아? 아니야. 테마 안 해주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다음에 테마 안 해주는 성직자는 성직자가 아니다. 악령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령도 못 쫓아주면서 자기가 선사다. 폼 잡고 있어. 해탈했다. 도가 높다. 도가 높으면 악령 정도는 얼마인지 그냥 쫓아야지. 테마도 못하는 선사는 가짜다. 이게 학성일 뿐이다. 경이나 얽고 있는 학성일 뿐이야. 진짜 선사는 테마를 해. 성철 선생님 테마 많이 해서 어느 신도들한테 씌어있는 귀신들, 그 괴롭히는 귀신들 그 자리에서 많이 보내줬어.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도 쫓아주지 못하는 게 무슨 뭐 사고 고성이래그 전부 가짜야.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짜 종교다. 테마가 종교의 본질이다 원래. 봐봐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 부처님한테 오면 뭘 부탁해? 귀신 쫓아주소서 하잖아. 그 귀신 쫓으면 좋다고 와 위대한 분이다 그러잖아.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는 게 원래 종교의 출발이고 종교의 본연의 역할이다. 그 사이비 종교가 오히려 종교 본연의 역할을 갖고 출발해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다 중간에 변질이 돼서 그래. 출발은 사이비 종교가 맞아 종교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 왜 그렇게 숭배해? 와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기적이 이렇게 있다고 숭배하잖아. 그 역할 왜 뒤에 안해그 예수님이 했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뜻을 따르는 건데.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해 줘야지 요청 들어오면. 탄어선인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래, 귀신을 상대하는 게 종교지 사람 몸을 상대하는 거는 인간 사상 철학이고 어, 귀신 상대 안 하는데 왜 종교가 필요해서 악령들, 악마들 상대 안 하는데?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경은 스스로 병을 고치고 신과 이어져서 귀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초월하게 해주는 어 이런 걸다 알맹이를 담고 있는 경입니다 잘 활용하세요.